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와 삼성 라이온스, 삼성 라이온스 기아 타이거스 양팀 간의 다섯 번째 맞대결. 오늘 날씨가 꽤나 쌀쌀합니다. 자, 먼저 기아 타이거스의 타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김원섭, 2번 타자 우익수 이종범, 3번 타자 좌익수 나지완, 4번 타자 1루수 최이섭, 5번 타자 3루수 김상현. 선발진 가운데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올 시즌 3경기 나와서 2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타자 2루수 김상수, 2번 타자 2루수 신명철, 3번 타자 포수 진가병, 4번 타자 1루수 최태익, 5번 타자 유격수 박진만. 차우찬 선수 올 시즌 8경기 나와서 1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홀드도 하나 있습니다. 4구만은 이종범 선수입니다. 제 4구 강한 타구 유격수 잡지 못했습니다. 좌전 안타 기록하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2타점 어제 홈런 기록한 바 있는 나지완 선수입니다. 네, 낮았습니다. 그리고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나지완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2안 카운트에서 안타를 허용한 이후에 지금 제국 흔들려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최이섭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우익수가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파울라인 위에서 잡아냈습니다. 우익수 잡는 순간 3루 주자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봤습니다. 한 점을 먼저 얻어내는 기아 타이거스. 1대0으로 기아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이종범 나오자마자 초구를 받아쳐서 네. 좌전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이종범 선수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결국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나지완입니다. 원아웃입니다. 변화구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최이섭 선수입니다. 우선 모두 자 3루수 잡지 못했습니다. 김상현 초구에 좌전 안타 기록합니다. 원아웃 주자는 투아웃 주자는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투앤투 5구면은 차일목 변화구 또다시 헛스윙 삼진 아웃. 저 낙착한 변화구 세 타자가 모두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신인 선수인데 그만큼 상대 수술을 많이 괴롭힌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넷이 또 나오죠? 네. 자 결국 낮은 공이 들어가는군요. 신명철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갑니다. 원아웃 주자 1루가 2루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중심 타선 연결이 되는데 네. 공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변화구 유격수 잡아서 2루 투아웃 1루에서 또다시 아웃되는 진가병 6-4-3 평상타를 기록하고 마는 진가병 선수입니다. 스트레이트에게 좀 3볼로 스트라이크가 잡아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볼넷인데 트렌트입니다. 아,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좌익수 잡아냈습니다. 어, 2루 가는데요. 자, 1루 주자 2루까지 2루에서 아웃 자, 김재건 2루를 노려봤습니다만 2루에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방법도 찾을 거 아니냐는 게 선물로 감독의 생각이거든요. 자, 1루 들어갔습니다. 깊숙한 타구입니다. 자, 김창희 2루까지 2루 타 코스입니다. 2루까지 가는 김창희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자. 아,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아, 바운드 큽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되는 우동균. 자, 지금은 투수가 처리하지 못했으면 내안타도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양현종 선수가 잘 처리했네요. 네. 기아도 투수로 바꿨습니다. 손영민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손영민 선수 올 시즌 9경기 나와서 승패 세이브 홀드 기록은 없습니다. 자, 7구 높이 쳤습니다. 자, 좌익수 뒤로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선수는 저 이현곤 선수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해요. 바람 때문에 바람의 덕을 많이 보는 선수는 있어도 네. 자, 1루자 4트 끊었습니다. 2루에서 홀드 빠져나갑니다. 신명철 3루까지 여유있게 갑니다. 투아웃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두산전이었습니다. 10회 또다시 경기를 내주면서 최근에 4연패 이 뒷심이 최근에 발휘되지를 못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가 되겠습니다.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바깥쪽 벗어나는 볼입니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진가병 선수입니다. 자, 6구 멈추어 골드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을 밟으면서 승부는 완점으로 점수는 1대1이 됩니다. 2-3 풀카운트입니다. 멈추어 볼넷으로 1루까지 타고 걸어나가는 박한희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와 3루가 됩니다. 바깥쪽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박진만 선수입니다.
박진만 3진으로 물러나면서 8회 말 삼성 라이온스의 공격 끝이 났습니다. 잘로는 유격수 영모션 잡아서 인류에서 세이프였습니다. 자, 송구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실책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실책으로 기록이 네. 되는군요. 예. 이게 웬일인가? 피치아웃한 것이 볼이 들어가서 빠져나갔습니다. 또 갈 수 있어요. 자, 1루 주자 2루 3루 3루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3루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네. 3루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까지 원아웃 주자는 1루와 3루입니다. 제 5구 3루 잡지 못했습니다. 볼 뒤로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홈을 밟으면서 다시 앞서 나가는 기아 타이거스. 점수는 2대1입니다. 야, 이 타구가 또 3루 글러브 밑으로 빠져나가는군요. 정현욱에 의해서는 권혁까지 올렸습니다. 결코 선동일 감독이 오늘 경기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렇습니다.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투스키 넘겼습니다. 2루 잡아서 2루 베이스 찍고 1루에서 아웃되는 김원섭 선수입니다. 또 지금 풀카운트예요. 밀었습니다. 1루간 빠져나갑니다. 우전 안타 기록하는 김창입니다. 무사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임준혁 선수로 마운드가 교체됐습니다. 올 시즌 6경기 나와서 1패가 있고 3.00의 평균 자책점, 1.00의 WHI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점입니다. 제 19 바깥쪽 결국은 볼넷을 얻어내는 강봉규 선수입니다. 강봉규 볼넷으로 1루까지 무사 주자 1루와 2루가 됩니다. 자, 쉽지가 않네요. 참, 예. 초코 번트 됐습니다. 자, 펜수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되는 우동균 희생버터 성공시킵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와 3루가 됐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네. 4구 맞습니다. 제 4구 바깥쪽 3진 아웃 조동찬 투아웃입니다. 바깥쪽 퍼스윙 3진으로 결국 물러나고만은 김상수 경기 종료. 점수 2대1로 기아 타이거스가 결국 연패 탈출에 성공합니다. 야,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